할인 대잔치입니다. 이봉규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뿌리를 이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떠 드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이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관 건강 치매 예방 두통 이명이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 회복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야, 그렇고 다혈질이군. 아니 그 점은 그 사우나 같이 간 적 있어요 이재명하고? 그 저는 전 봤어요 안 봤어요? 아유 제가 그걸 왜 봐요? 아 생각만 해도 진짜 아이 소름 끼쳐. 아니 있는 점도 하긴 나는. 아이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골프 세 번 쳤는데 예 이거 보는 본 적. 저는 그 아니, 사우나는 같이 들어간 적 있죠? 사우나는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우나 같이 들어갔는데 아 점 좀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아 그런 거 안 보고. 예 안 해요. 저는 그 그거를 남자 그 아니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아, 저는 정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예. 예.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 근데 그 당시 그 생각은 못했어요. 들춰보고. 예. 그 생각은 못했어요. 아 그 생각은 못했냐고. 예.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 들춰보시다. 좀 쉬어보세요. 오른쪽으로 좀 쉬어보세요. 그런 거는 못했어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그 영화 아수라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럼 그거 볼 때 그 때 이재명하고 같이 활동할 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볼 때 섬찟하지 않았어요? 어, 저게 우리 이재명 시장인데 저거 야, 저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네. 그,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생각 안 하고요. 어, 거기에 그 정우성이 네. 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 그 정우성이가 완전히 그 황정민이 그 시장 따까리로 막 목숨 걸고 빌지 다 하잖아. 빌지 다 하는데 아 그 영화 보고 나는 그 측근들이 섬찟했을 것 같아. 그 황정 그 저기 그 정우성이 항상 그 예 시장님 맞아요 맞아요 이러잖아. 어. 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칼 들고 있게 하고. 칼 들고 있다 고 자기가 달려들어서 안 됩니다. 달려들어서 막 머리 씹고 막 이거. 막 그거. 네. 아 자작 그 이제 네, 그 거버리잖아요. 피를 내고. 아, 그리고 예전에 어. 그게 있어요. 그때 그 철거민들 있잖아요. 성남시청에 항의하러 왔는데 네. 예, 이재명이 이제 나가는데 그 철거민들 못 들어오겠거든. 네. 그 철거민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뭐냐면 2층에다 바리케이트까지 낮춘다고. 네. 그 2층에다 딱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누가 대마온다. 그러면 문 두 개만 딱 잠그면은. 성남 그 시장실에 아무도 못 들어. 아 문 두 개요? 어떤 문 그러니까 어떤 문? 시장 바로 들어가는 문 쪽 하나 있고 네. 정리상 쪽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아 비서실로 들어오는 문. 문이 있고 네. 시장실 쪽 입구 앞에 있는 문이 또 하나 있어. 네. 그 두 문만 딱 잠그면은 아무도 못 들어와. 아. 그리고 거기 또 뭐까지 되냐면 이게 내리는 거가 샤타까지 있어. 샤타까지. 예. 아. 딱 치면 끝나. 철통이네. 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2층에 있어서 열렸다 그거 아니라고. 그건 바리케이트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리는데 네. 그 샤타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샤타 공격 다 맞고 이제 여기 뭐 그때 행사가 있어서 나갔는데 네. 이제 철거민들이 그 시청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 어 따지러 온 거예요. 네. 따지러 왔는데 거기 철거민하고 멱살을 같이 잡아요. 그 동영상 보면. 이재명이? 예, 이재명이. 멱살을 같이 하면, 멱살을 먼저 잡는지, 아무튼 멱살을 잡아. 사실 철거민하고 멱살잡이 같이 해, 시장이란 예, 놈이. 예, 같이 막 멱살잡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띌라고. 예. 띌라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멱살을 띌라고 이제 한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예. 이제 팔을 눌러서 빼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한 명이 타가지고 이렇게 빼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거우니까 이렇게 빼낼 예.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걸 끝까지 안 넘기고 있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이재명 꼭 잡으면은. 아, 독종이구나.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이렇게 했다고. 아. 그런데 다음날 기부싸고 나타난 거야. 아, 지가 그래 놓고. 예. 네. 그 지가 다쳤다고 쇼. 네. 그럼 뭐 영화 황정민이가 이거 자작극 벌는 거. 아니, 그러니까 맞아.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번에 하여튼 그래요. 뭐든지. 그 다음에 출퇴근해가지고 금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얀 애중가지면서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 피습도 그, 이상.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재명 옆에 있었으면 네. 옆에 있었으면 그 하얀 애 가렸을 거예요. 그 수액 하얀 거 우유빛깔 그거를 가려줄 놈도 없어. 그걸 가렸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막
죽어가는 사람도 뻥 눈뜨게 한다는 그런 애들 다 맞아가면서. 그 피습도 뭐 충분히 자작극으로 의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정황이. 이재명이기 한, 아니, 때문에. 한,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 안 하냐면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진짜 해야 될 거를 갖다가 그런 거는 좀 패션 마크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피습인데 니들이 지금 피습 옹호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역공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분법으로 꺼놓고 그다음에 그걸 프레임 짜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또 경찰분들이 얼마나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정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나 고소해라. 그럼 나는 이제 부산대병원 다 해가지고 그날 왔던 거 그다음에 사진 찍은 거 내용 전부 다 증거 가출 해가지고 서울대 의사 부산대 의사 그때 거기 자국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거보다 다 물어봐가지고 나는 할 거라니까요. 그다음에 그 와이셔츠 있잖아요. 넥타이는 어디 갔어? 그렇지. 넥타이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걸 안 보관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칼부터 다 그때 증거물이잖아요. 아니, 와이셔츠에서 찔렸으면 넥타이까지 다 찔려야지. 근데 넥타이가 없어. 넥타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넥타이가 어디 갔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이 누웠는데 이게 어떻게 앞이 젖어? 그러니까 아유 이상해. 누웠으면은 누웠어. 그때 하이사스가 하였다고 분명히 뒤로 흐르지. 예, 그럼 뒤로 흐르잖아요. 예. 이게 중력에 어찌 거울러서 여기나 이게 손끝이나 여기 좀 묻었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지. 아주 염색을 했어요. 여기다가 거제될 때도 하였는데 예, 요만한 솜도 하였는데 염색을 다 했더라고. 염색을 다 아니 그래갖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나는 이상한 점이 많지만 내가 그걸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예. 아주 그러니까 토론에만 나와봐 그냥. 아주 개박살 내는구나. 내가 지금 뒷뜸도 안 해주는 게 출제하려면은 이게 비밀리에 붙여야 되잖아. 야, 너 토론에서 죽었다. 토론에만 나오면 눈을 못 맞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아니 잘 좀 못 맞으셔요. 그리고 정진상도 거기만 계속 숙이고 있잖아요. 아 정진상도 예 아니 뭐 가면은요 재판장 가면 내가 다 이러고 쳐다보면요 거기에 다 쓰이고 이러고 있잖아 형이라는 인간들이 정진상은 어떤 놈이에요 아 그거 나는 좀 의리 있는 인간으로 봤어요 아 그 전에는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정진상만은 그런 내가 정진상을 상당히 믿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정진상한테는 호칭이 어떻게 형님이라고 형이 형 아 진상이 형이래요 예. 왜 이름이 진상인데 진상이 형 그 내가 옛날에 그 술 먹다가 장난으로 아, 진상구리 만들겠네, 진상이 형. 그랬다가, 딱 째려보더라고요. 아, 그 말 되게 싫어하는 말. 아, 그치. 되게 싫어하는 말. 어릴 때부터 별명이 진상 아니겠어. 진상이지. 근데 그 원래 성격은 어때요, 진상이? 그건 뭐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말 많이 없어요. 아, 말이 없고. 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모든 걸 다 맡기는구나. 네. 에. 그런데 이제 정진상이 한 일이 내가 이제 도와줘서 한 일들이 많지. 예.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는 안 하니까 이제 자기가 한 공구가 많이 됐지. 예. 많이 해줬어요. 이 정진상한테. 아, 정진상. 서포터를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 정진상.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가요? 예. 정진상을 도와줘서 이재명 하여튼 그 작업하는 게 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유동규 씨 왜요?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관광공사에 간 것도 어디 갈래? 관광공사 갈게요. 이래서 갈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렇지. 아... 내가 이번에 장관 어디 가지?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아... 그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이제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 이거 사건 안 터지고 이와 사건 안 터지고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나보고 기조실장 가라 그랬으니까 국정원에. 국정원의 기조실장. 네, 정진상이. 아, 그래서 김용하고 둘이서 우리 나라 정보를 다 주물러라. 예, 네, 모든 거 백데이터 다 주물르고. 이야, 이야 무서운 정진상이 나는 거 출신이 의심스러워. 그건 저한테 모르겠어요. 아, 뭐, 모르죠. 뭐, 어쨌든 이제 산호맹, 부산 산호맹 출신이고, 이제 그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뭐, 이렇게 할 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아는 많은데, 뭐 굳이 제가 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죠. 김혜경은 만나봤어요? 자주 만났죠. 자주 만났어요. 자주 봤죠. 그냥 자주 봤죠. 만나서 이야기는 별로 안 나눴어요. 김혜경은 어떤 사람이에요? 김혜경은, 그냥 김혜경은, 그 왕비? 아 성격이 약간 지가 좀 그거를 즐기는 왕비병이 있구나 왕비병 있어요. 네. 오
지가 그 파워. 그러니까 아니 시장 일개 시장한테 시녀가 따라붙겠냐고요. 공무원 시녀가. 그러네. 세상에 그 시장이 제2 부속실 두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시장이 그것도 무슨 서울시장도 아니고 성남. 예, 성남시장이. 아, 예? 왕비병이 있구나.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배소연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배소연이 공무원은 1년에 13번 월급 받잖아요. 예, 예. 그 성과급부가 이런 것들이 예.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마 배소연이가 연봉이 4천만 원, 5천만 원 예. 정도 할 텐데 성남시에서 나간 거는 한 6천만 원까지 나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4대 보험 다 해줘야 되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10년을만 해도 6억이 넘습니다. 그렇지. 그거가 6, 7억이. 김혜경 따까리 하는데 쓴 거지. 딱 그러니까요. 3억 넘으면은 원래 이거 국고 손실죄 물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건 봐주고 있는 거는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봐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네. 지금 윤석열 검찰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부터 해가지고 에? 그건 딱 떨어지는 건데 에.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러게 왜 안 해지? 예, 공소시효도 안 끝났는데. 예. 예. 그런 것도 잡아야지. 예. 국고가 지금 그때부터 손실된 건데. 아,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 지금 법학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지. 진짜 국고 손실한 거는 김혜경이 그 배소연이는 김혜경 따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공무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지사도 아닌 와이프를 전담해서 그렇게 공무원한테 맡긴다? 이거 국고 손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예. 이거 이원석 검찰총장 팀이 좀 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아무튼 네. 안 물어 그래가지고 그건 왜 안 물느냐 그런 걸 그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는 그 저 3억 이상일 경우는 최하 징역 5년 이상이에요 유기징역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요 제일 하한선이 5년이에요 예 네. 네. 둘이 사이는 좋아요 이재명과 김혜경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아골절이 새벽 2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죠. 이거. 그러니까 안아골절은 이게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네. 하겠지만, 그죠? 예. 네. 안아골절이 새벽 2시에 올 수 있는, 새벽 1-2시에 네. 올 수 있는 확률은 일반적 넘어져서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학자들도 예전에 네. 나왔어요. 안아골절 네. 나온 게 있는데, 그때 TV에 안아골절 된 사람이 있었어. 네. 그 법학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는 사람이 눈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다 피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아골절은 무조건 이거라는 거야. 그렇지, 이거 주먹. 네. 네.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주먹은 센가?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네. 그걸 수습해야 되잖아. 네. 수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119 원래 안아골절 정도면 네. 자기가 태우고 가도 돼요. 빨리 가려면. 그렇지. 근데 119를 일부러 풀었는데 왜? 경기도지사는 알잖아. 어디? CCTV가 있는 걸. 아. 그래서 이거 부부싸움 아니야 라는 말이 안아골절이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다정한 모습에 CCTV 아 그걸 다 벌써 내잖아 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준비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우 같은 놈이야 다른 사람 같은 거기 CCTV 있는지 몰라서 못해요 그렇지 네, 바로 CCTV를 딱 왜? 119는 CCTV 있다는 걸 다 알거든 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탁 잡고. 나가서 계속 대접받고 싶으면 잘해 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이잖아요. 다정화가 어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게 원래 그거 하지. 그놈하게 또 CCTV가 있으니까. 야, 다 보여주는 거지. 연기잖아. 아, 연기. 그게 연기라고요. 연기력이 있구나. 연기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네. 아니. 맞아. 나 저 같은 경우에 네. 와이프가 지금 넘어져서 다쳤어요. 아유, 당황하지. 그래. 난리 나지. 야, 괜찮아? 괜찮아? 네, 그럼. 뭐. 뭐 다리 아픈데 너 아픈 데는 없어? 다리 좀 물어줄까? 뭐 이러고 있어야지 했는데. 그 당황해서. 당황해가지고 뭐 다 할아버지라도 목사님이라도. 아, 그렇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라면. 네. 그런데. 근엄하게. 그리고 아, 연기, 김혜경. 연기 죽이네 이것들이. 그거 있잖아요. 아. 그게 연기죠. 다른 네. 게 연기예요. 예. 우리가 그 코미디 프로 보면 그게 있잖아요. 예. 실제 부부, 예. 어? 실제 부부가 아닌 사람 예.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 그렇지, 그렇지. 차이 뭐 이런 거 코미디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어? 예. 예. 아 그러네. 네, 아 유동규 씨와는 뭐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일정이 바쁘시니까 아, 오늘 여기서
그것도 네.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힘내시고요. 네. 꼭 TV 토론 나가서 이재명을 그냥 제대로 박살내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네. 네. 캠페인은 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방 국회의원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아, 그 지역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겠다. 네,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아마 제가 캠페인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네.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거다. 이거를 세울 거거든요. 일머리가 있으니까. 네, 일머리 있으니까 저는 뭐 아예 보여요. 그냥 훑어봐도 보여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훑어봐도 보이던 일들을 여태까지 왜 안 했나. 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 하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유동규 자유통일당 인천 계양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